서울 서희초 사망 교사의 49제를 맞아 어제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학교에 남은 모든 발자국의 흔적만큼 쌓인 눈물과 한숨은 여전히 우리 교사들 눈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평안함을 운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어두운 새벽의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직부터 골마 터졌던 그런 문제가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는데 이걸 좀 진즉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좀 여기 교권 보호에 함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첫 출범한 전북학생회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 보호 캠페인을 선언했는데요. 전북학생회 학생들을 만나 최근 교권 침해 사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북학생회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달기 운동과 교권 존중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서희초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학생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우리의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권 보호 입장문을 내자라고 안건을 냈어요.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교권에 대해 원래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조금씩 참여를 하는 모습에서 조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시소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소타기가 아니라 서로 잘 맞게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사회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3주체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교사가 좀 같이 조합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들은 결국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 자치회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리 대 권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원활한 소통, 선생님들과 화합과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학생분들도 물론 행복해야 하지만 선생님들도 행복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 저희 학생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돌아보면 선생님들께 정말 못할 짓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서 너무 많이 노력해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인지했으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저희 학생회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학생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